삼베에 주름을 잡고 바느질을 합니다. 재봉틀 노루발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매주 금요일 자원봉사센터에 모여 수의를 만드는 12명의 할머니. 올해 서울시 봉사상에서 대상을 받은 양천수의 봉사단입니다. 장례의식을 치를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부릅니다. 한 벌에 갖춰야 할 것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장례업체에서 수의를 구매할 경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최고 460만 원까지.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거노인 양반이나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수의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봉사단은 해마다 손수 35벌의 수의를 만듭니다. 그중 30벌은 군에 혼자 살거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 5벌은 자원봉사센터에 비치돼 갑자기 죽음을 맞은 연고 없는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지난 8월 양천수의 봉사단은 12번째 수의 전달식을 치렀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봉사할 수 하는 힘을 돋궈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최고령 할머니의 손을 거친 수의만 해도 300벌이 훌쩍 넘습니다. 와, 이거 몇 벌은 뭐 10년이 넘었는데 몇 벌인지 알아?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 할머니의 주름진 손바느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TBS 공림입니다.